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사용에 대해 미국 원전 당국이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올해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한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이 모두 해제돼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점점 완화되다가 드디어 해제돼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만의 사정거리로 하고 있던 것을 넘어 이제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에는 미국의 대중견제의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중국 견제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주일 미군 기지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장소로 거론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도 미사일 배치를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 때도 중국은 한알령 등으로 우리에게 보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로 인해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IRBM을 배치하지 않아도 돼서 중국이 반발할 일도 없어졌고 우리는 미사일 제한이 사라져 자주국방의 길이 열린 데다가 한미 동맹의 일원으로 중국 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의 대박이 터졌습니다.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사용에 대해 미국 원전 당국이 공식 승인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를 4세대 원전 소듐 냉각 고속로의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인 파이로 SFR 연구 결과를 미국 원전 당국이 공식 승인했습니다. 1978년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가동 이후 40여 년간 쌓아두던 폐연료봉 17,500여 톤을 처리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부피를 줄이는 동시에 재활용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원자로 중 하나인 소듐 냉각 고속로를 가동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전기 분해하면 나오는 세슘과 스트론튬 등 방사성 원소들을 별도로 처리하고 남은 플루토늄, 아메리슘, 쿠륨 등 우라늄보다 질량이 무거운 초우라늄 원소를 SFR에서 태워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이론상 사용 후 핵연료 부피를 2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선 사용 후 핵연료 재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엄청나게 쌓여 골칫거리인 사용 후 핵연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 국내에서는 핵미사일, 핵잠수함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핵미사일도 핵잠수함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이로 SFR은 핵폭탄 연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식 공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승인을 통해서 핵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많은 네티즌들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를 허용해 준 게 아님, 핵잠 굴리려면 재처리 필수임, 연료 얻어야 하니까 사실상 핵잠 운영 허가해 준 거임, 핵 만들 준비를 할 수 있지 보유는 아님. 그런데 핵잠수함도 못 만든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재처리 연구와 상용화가 승인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밀고 있는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 군사적 이용과는 관련이 없고 건식 재처리 기술이라 습식과 달리 핵무기는 만들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은 한국에게 제한을 걸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 견제를 위한 행동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의 핵잠수함도 조만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핵잠수함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0년 국방부는 핵잠수함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총 300조 7천억 원의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 2021년에서 2025년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건조할 4,000톤급 잠수함 3척을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군은 2030년대 초까지 3,0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에서 6번 함은 재래식 추진체인 디젤엔진 및 연료전지로 결정되지만 7에서 9번 함인 4,000톤급은 아직 추진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4,000톤급 잠수함의 핵추진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 단계에선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 적절한 시점에 얘기할 기회를 갖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7에서 9번 함을 핵추진 방식으로 건조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군이 사실상 4,000톤급 잠수함의 핵잠 건조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잠 개발의 기술적 여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과 대등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설계 건조 기술은 물론이고 3,000에서 4,000톤급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작 능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심만 하면 프랑스의 4,700톤급인 바라쿠타와 맞먹는 핵잠을 6에서 7년 내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미국의 지지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미국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한국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아프간 작전 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정밀 유도 무기와 관련 장비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판매가 승인된 무기는 BU-31용 합동 직격탄 유도장치, FMU-139 신관 시스템, DSU-42B 레이저 정밀 유도 장치 및 관련 부품 등으로 완성품이 아닌 부품들입니다. 미국이 이런 식의 첨단 부품 판매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 미국은 한국이 이 부품들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이 그렇게 원하던 우주안보 협력을 한국에게 제안했고 한공군, 미우주군, 우주정책협의처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일본보다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중심으로 보고 있고 일본보다 한국과의 동맹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반발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형 차기 잠수함은 원잠으로 결정,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로 한국의 차기 잠수함은 원잠이 유력하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자국산 무기 개발 기사는 정말 재밌다. 기사가 정말 많은데다가 커다란 기대를 안겨주지만 전부 배신해온 과거가 있다. 이번에도 판타지는 대단하다. 논픽션처럼 보이는 기사로 결과는 매번 픽션한 곳에서 드라마성을 느끼게 한다. 경함모도 핵 잠수함도 대북용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실행에 옮길 경우 북한을 자극하고 소란을 피울 것 같은데 대일본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핵 잠수함을 만들었지만 시험 항해 중 고장이 발생해 일본 해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범한 잠수함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허세라면 괜찮겠지만 어설프게 만들어 시험 항해 중에 망가지는 것이 가장 무섭다. 빨리 헌법 9조 영해 침범한 국적 불명의 선박은 공격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 북, 일, 한, 중 정치인들이 반대하겠지만 전쟁을 이쪽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위 얘기, 영공, 영해 침범에 대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한 일이다. 침입자에 대해서도 상대에게 공격받지 않는 한 반격할 수 없는 지금의 법으로 우습게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언제까지나 지켜봐서는 안 된다.